안녕하세요. 무한독서의 미스터 한입니다.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도롱꼬만 콜라라는 르네 고시닉을 장자크 샹페 그림 이세진 옮김이란 책이고요. 꼬만 이콜라라는 예전에 시리즈물 책이 있었는데 더러운 꼬만 이콜라라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미 발행됐던 80편의 이야기를 묶어서 나온 책이고요. 80편의 단편들이 묶여 있다 보니까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. 720페이지 정도 되고요. 책은 두껍고 뭐 80편 정도 이야기가 있지만 저 앞에 적혀 있다시피 장자크 샹페 그림이라고 해서 이런 그 그림이 사파가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전체 페이지도 있고요. 네, 되게 간단하지만 재밌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아서 금방금방 읽을 수 있으세요. 생각보다 페이지가 훨씬 더잘 넘어가요. 배경은 1900년대 중반 텔레비전이 나오기 시작하던 시대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꼬마 니콜라와 꼬마 아빠가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. 거기서 친구들이랑 다투고 엄마 아빠랑 뭐 떼쓰고 뭐 외식하고 집에서 말썽 피우고 그런 일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전 세계 어딜 가든 사람 사는 건다 똑같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꼬마 니콜라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어렸을 때 추억을 좀더 되새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재밌는 책이고요. 정말 사고뭉치. 그리고 르네 고시니 작가님 그 장자크 샹페 작가님의 사진이 마지막에 실려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. 정말 장난꾸러기 같이 생겼어요. 어렸을 때 니콜라 못지않은 말썽꾸러기였을 것 같은데, 네. 그래서 오랜만에 좀 가슴이 훈훈해지는 재밌는 책이었고요. 이건 아이들이 봐도 제일 좋을 것 같고, 나이 많은 엄마 아빠가 읽어도 제일 좋을 것 같은 꼬마 니콜라, 돌아온 꼬마 니콜라의 책입니다. 니콜라 시리즈가 많으니까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한번 추억도 되새길 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그럼 전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